자, 수상한자가 등장합니다. 아까 계죠? 두 번째는 시라자캉의 도라라 나가. 자, 다음 5장 여왕의 눈. 여왕의 눈? 요시. 지도를 보면 여로서는 골드 파운드부터 남쪽으로 가는 있어. 오. 대구장 웨르드를 찾아가라. 로그메기가 말했었지. 응. 좀 실력 있는 선 대구가 협력했으면 좋겠다. 아직 큰 배를 만들어야지. 뜬. 자, 계속하겠습니다. 요로서의 배 대구들. 자, 여기죠. 이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말하는 거라고. 자, 이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네들이 로그메기님한테 연락이 있었던 에스타파니아의 왕국의 사람들인가요? 예, 제가 국왕 에반입니다. 오, 당신이 왕자였다니. 아, 왕이었다니. 그건 실례. 저는 이 마을의 선대구장 윌드입니다. 이야기는 로그메기한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응? 사실 며칠 전에 해안가에 좀 험악한 몬스터가 등장해가지고 배는 파괴당하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뭐 그 녀석을 토벌하러 이제 젊은 애들이 다 갔는데 그 후 아무도 돌아오지도 않고. 도움을 가고 싶어도 남자 혼자서는 힘들고. 호. 아, 그래서 마을이 지금 조용했었구나. 그럼 에반, 그걸 도와주면 배에 부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그런데 그거보다 힘들어 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순 없어. 윌드님, 제가 보고 올게요. 오, 힘을 빌려주신 건가요? 구원은 고맙습니다. 걔네들은 여기 근처에 있는 동굴에 있을 겁니다. 마을 젊은 애들이 아직 잘 무사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 녀석은 한 방으로 배를 부실 정도의 몬스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새로 몬스터 토벌이라는 게 생겼네요. 토벌을 하고 오겠습니다. 생각보다 활기가 없다고 하는. 활기가 없네, 마을에. 방금 스크비얼 해가지고 지도를 못 보여줬는데.
가겠습니다. 여기에 얘네들이 있다고 들었어. 괜찮을까? 얘들아! 젊은이들! 오이. 어우, 사람의 기운 없는데? 손대고 얘들 다 먹힌 거 아니야? 네. 저 석비 뭔가 붙어 있지 않아? 응? 어, 진짜다. 우와, 저거 사람이야? 거미네. 응? 이거 뭘까? 계란? 아니. 응? 어? 뭐야? 이거 설마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야? 아, 그럼 벽에 붙어있는 건 다 사람이란 거네. 그..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좀 큰일 나겠는데? 조심해, 뭔가 있어. 으아, 뭐야 이거는. 문어네? 자, 바람에서 온 약재, 크라켄입니다. 크라켄인데 왜.. 물 특성이 좀 있네요. 가만히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 없는 거는 이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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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때려 때려 얘들아! 맞고 흔들거리겠지만 피할 수 없을 느낌밖에 안 되니까. 어? 손은 뭔가 안 맞았네. 아마 맞은 거구나? 하지만 앞에만 때리고 있으니까 흠칫. 너무 쉽잖아! 근데 레벨을 28로 올려놨으니까 이 정도지. 여시. 낮았으면 좀 힘들 수도 있겠네. 빨리 얘들을 탈출시켜주자. 아, 죽을 줄 알았네. 도와줘서 고마워. 우와, 그래도 저 괴물을 쓰러뜨리다니. 우리도 다들 다 역으로 당했는데. 그래도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밀드 씨가 다들을 다 걱정하고 있었어. 오, 빨리 두목한 데 보고를 해야겠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자. 빠이요. 그러면 우리도 여로스에 한번 돌아가 볼까? 결국 저 시설은 뭐였지? 나중에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람들 많아졌죠? 저 뭔가 가게들을 열고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에바님, 젊은이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휴,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되는지. 두목, 얘네들 진짜 대단한 아이야. 우리들이 멍쳐서 얘기해서 못했던 괴물을 쓰러뜨려버렸어. 아, 앙카, 실례야. 에바님은 에스타바니아 왕국의 왕자라고. 아, 왕이라고. 이 아이가 왕이라? 어린데 대단하네, 어? 야, 타 왕국, 아, 타 왕자가. 죄송합니다. 타 왕이 이런 시골까지 와가지고 사람을 구하다니.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마을에 섬을, 아니, 배를 만들기 위해서 왔어. 어, 알겠구만. 도와준 예의야. 아주 엄청난 배를 만들어주지. 그래서 어떤 배가 좋아? 어선이야? 아니면 전투형이야? 우리는
세상에 있는 바다를 다 갈 수 있는 좀 강한 배가 필요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라사카는을 향하고 싶어. 세계 중에 바다를? 미안한데 힘은 쓰고 싶은데 여기 있는 재료는 그 소원을 이룰 수는 없을 것 같네. 어떠한 난파도 버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목재가 필요해. 목재라. 그거는 닐님에게 상담하면 될 것 같은데. 어우, 뭔가 좀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이상의 목재를 찾으면 알려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 마을에 작업인 모두 에바님이 구해준 은혜를 잘 갖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은 아직은 사람이나 그런 건 추가되지 않고 숲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어이? 아 맞다, 이제 닐님 에스타바니안 있구나. 숲에 안 들어가도 되겠네. 두두두두두두. 닐님이 제일 끝에 있을텐데. 아 안에 있나? 닐님 목재가 필요해요. 알았어. 배를 만들기 위해 강인한 목재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닐 숲 끝에 있는 요로코 수립에 신철의 나무라는 아주 대단한 나무가 있어. 그럼 그걸 이용하면.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근처는 좀 더 흉악한 몬스터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위험해서 옛날부터 폐쇄를 하고 있었지. 그러면 그 몬스터만 이기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걸 주고 있을게. 자, 까시까시 애를 얻었습니다. 그거는 까시까시한 물건들을 한꺼번에 없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야. 그거는 이제 오바케이타구리라는 물건에다가 딱 그걸 뿌려주면 사라져버려. 고마워 닐님. 로랑 바로 닐의 숲을 가자. 뉴스 하나가 없어가지고 뭔가 있구나 싶고 막힌 게 있어가지고 언제 갈 수 있나 싶었는데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 약간 이번엔 몬스터를 잡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야 너네 나한테 짱이 안 돼. 그냥 넘어가. 가까이 오지 마. 이쪽이. 사람이다. 아노. 어딘가? 서브퀘스트 좋아하고. 서브퀘스트 안 돼가지고 이러고. 혹시 서브퀘스트 왜 이거야? 아 이게 까시까시의 열매죠? 여기다가 이 까시까시야 확실해. 그러면 그걸 써보자. 자 뿌려봤습니다. 와, 닐님이 말한 대로 한순에 사라졌어. 라기보다 딱 핀포인트로 편리도 오고네.
거기가 신철의 나무야. 오, 나무가 움직하네. 와, 진짜 큰 나무다. 오, 이거는 확실하게 좀 단단해 보이는데? 이걸 목재로 하면 아주 대단한 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네. 예린님은 여기 흉악한 몬스터가 살고 있다고 했는데. 방심하자마. 적은 이미 우리를 노리고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고릴라? 하긴 숲이랑 고릴라가 없어서 이상하지. 자, 신철의 수호자 라이고. 아, 수호하는 차 라이고. 여기서 수호 시 일단은. 와, 레벨도 팍 올라가네. 아야, 마법. 자, 방심했습니다. 지금 힘들어 할 때 찾습니다. 확 때려버려. 오야, 늦었어. 와, 저런데 쟤 뭘 노리고 있는 거야? 맞았어. 어디지? 아, 저기 있구나. 저기. 와, 잘못 스킬 했다. 나를 때려! 뭐야? 어디 갔어? 오야! 와, 뭐야 이건 또. 일단 불. 오호호호. 와야, 하하, 와, 뭐야, 와, 어, 와. 먹어봐, 여기. 지금 막았는데, 이제 뭐. 또, 뭔가 노립니다, 쟤, 지금. 저는, 아, 여기가 뭔가 있었는데. 힐을 했으니까 한 번은 죽을 거잖아. 아, 힐. 자, 이제 올 것 같죠? 으아! 야, 뭐 이건 피할 수가 없네! 이 뒤를 보기... 와, 또 전기다. 으아! 으아! 아, 살았다. 피 살았다. 자, 후! 이제 힐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힐... 와우! 잡았다. 자, 원거리로 이겼습니다. 요시, 라이고 교파. 이제 신철의 나무를 안전하게 뺄 수 있겠네. 요로스 앙카들한테 전하자. 이제 배를 만들 수가 있어. 와, 쓰러. 방금 거는 저 이거를 위해서 레벨을 좀 많이 올려놓은 쪽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딱 발로지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네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갔다 왔어. 아, 이래면 숲에서 최고의 목재를 준다고? 대단하는구먼. 야, 닐 숲에 목재를 살릴 수 있다니. 숲의 대그로서 그렇게 좋은 건 없지. 오케이, 우리는 준비 만단이야. 목재 확보도, 운반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지. 야, 얘들아, 빨리 해보자. 니네 숲에서 목재를 엄청 많이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최고의 선대구들과 최고의 목재가 모아가지고 에반들의 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소로의 선대구들은 오랜만에 큰 일이라고 힘을 모아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난파도 이
지지 않는 최고의 배가 왕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야, 연출이 참. 오, 뭔가 세 보이는데요? 와, 이게 우리들의 배. 좀 멋있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이제 드디어 시라사캉에 갈 수 있어. 노! 에바님, 우리를 너네들의 국민으로 해주면 안 돼? 응? 응? 이번에 일 진짜 재밌었고 선택으로서 더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배를 멘테넌스 하는 사람도 없잖아. 응. 응. 안카오 와주면 고마워. 에스타바니아 왕국의 국민으로서 환영할게. 야, 벌써 두목한테 얘기가 끝내버려가지고 거절당하면 어쩔거나 했는데 잘 부탁해. 자, 인재로서 앙카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 이라고 하고 싶지만, 자, 긴 배 여행 전에 얘도 한번 운전이나 그리고 체정 조절이 필요해. 어? 바로 못하는 거야? 미안한데 좀 조절만 하고.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에스타르바니아까지 전달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오이. 그러면 좀 아. 섬에 가가지고 이후에 계획을 좀 짜보자. 근데 시라사카는 어떤 나라야? 맛있는 요리가 있나? 시라사카는 시파족이랑 그리고 인간족이 살고 있는 수상국가라는 거다. 호모디아스라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지. 요리라면 해산 요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 어허, 왜 이렇게 잘 아는 거야? 검은 소 안에서 다 조사했으니까. 제일 목표는 약정이지만 마을 상태도 좀 보고 싶고 어떠한 품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로 공부를 해야지. 아, 좋은 마인드다. 할바님, 배 준비를 완벽하겠습니다. 이제 예정대로 가까이 있는 해안에서 해안에 멈춰놨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아리가또. 고마워, 안카. 요시. 가자, 시라사캉에. 오, 여기 이렇게 있구나.